기대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잘 경영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안 가고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도 있었으면 싶은데 그런 게 좀 없는 게 좀 다른 지역의 어떤 이걸 좀 해가지고 더 어떤 투자를 대구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대구 도시를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. 최대한 대구시에서 제2국가산단 계획을 정부에서 후보지 있는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항이나 산업단지를 늘려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체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 배당을 할 때는 100억원 정도 많게 하면 150억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체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관공사 자본금이 인력을 운영하고 개론을 많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. 또 노조와 지금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특수목적법인이